안녕하세요. 사내들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 약초들을 접할 기회가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 주위 산에서 이렇게 캐거나 이렇게 채취한 것도 있는데 그 전에 한몇년 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완도라는 섬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잘 아는 지인분이 이제 초대를 하셔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채취해 온 거예요. 저랑 이제 제 친구랑 해서 같이 먹으려고 이제 약초를 저희 지금 약초 다리는 기계도 있거든요. 약 다리는 기계. 이제 그약 다리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오늘 딱세 가지를 딱 메인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다리려고 해요. 친구가 당뇨가 좀 심해요. 그래가지고 당뇨약도 뭐 항상 뭐 달고 살고 있고 또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아직 약은 먹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먹자. 그래서 그냥 주면은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부처선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삼지구엽초 그리고 진짜 귀한 거거든요, 이거. 이게 송담이라는 겁니다. 소나무 담쟁이. 근데 보통 한 굵기가 한 3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크려면 뭐한 20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.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글쎄요. 100년 되지 않았을까요?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. 이 송담은 당뇨에 아주 좋은 약이죠. 그리고 뭐 항암 치료제라든지 노화 방지, 또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이 부처선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뭐 생리 불순이라든지 불임,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이 정신 안정을 찾아주시는 또 좋은 역할을 해주고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삼지구엽초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이제 정액을 충만하게 해주고 성욕 촉진시켜주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면서 또 향균 작용,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건망증이나 이 기울림 같은 경우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렇게 메인 세 가지 외에 또 오리나무, 간이나 이제 숙취에 좋은 오리나무, 그다음에 또그 면역력에 굉장히 항암 작용도 하는 그 겨우사리, 그리고 또그 신경통, 탈모, 뭐 빈혈에 굉장히 좋은 그 당귀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그 약을 다리려고 합니다.